안녕, 인간인간쯤입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차례는 이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 죽어라. 내 백성을 풀어 죽어라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당신이 명령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온 마을이 개구리로 덮였어요. 마을은 온통 개구리로 가득했지요.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온 마을에 개구리로 덮었어요. 마을에 온통 개구리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바로 왕은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늘을 이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가 먼지처럼 사람들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파리로 채우셨지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하늘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게 먼지처럼 사람들이 메어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리채를 우시지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네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가도록 보내주었어요. 틀려요. 정답.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을 죽이셨어요. 말과 당나귀, 낙타와 양, 소와 염소가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을 죽이셨어요. 말과 당나귀, 낙타, 양, 소와 염소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이집트 사람들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곡물을 망쳐 놓았어요. 보리와 아마가 모두 못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어 남은 모든 열매를 먹게 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우박이 되어 이집트에 있는 모든 곡물을 감춰놓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모두 못쓰게 됐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
남은 열매를 먹겠지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말이 늦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두움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를 죽일 것이다. 그 땅에 어둠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 말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자와 짐승이 처음 태어난 새끼들 죽일 것이다. 눈 보였네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3번 정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양을 죽여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뛸 것이다. 그리하면 그 집의 아이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너희는 양이 죽어서 먹고 그 양의 피로 새로 받으도록 하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그리하면 그 집는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항상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요. 바로의 아들 또한 죽었어요.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너희들이 이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항상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모두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또한 죽었어요. 마침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생겨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정답. 이제 이거 드릴게요. 이거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이기.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이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팔을 뻗으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어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팔이 뻗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강한 방아를 보내서 바닷물을 가르게 하셨어요. 바닷물이 갈리어 마른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양 옆으로 바닷물이 큰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바닷물이 갈려 마른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를 군대 밟고 지나갔어요. 그들은 양옆에 바닷물이 큰 벽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하나가 되었고 바로와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를 본 바로 왕은 그의 백성들을 쫓아와 홍해로 들어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다시 손을 뻗으라고 했었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하나가 되었고 바로와 군대는 물에 빠져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럼 그랬나요?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을 다시 잡았어요. 틀려요. 정답.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실 것도 주셨지요.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모세가 연기와 불로 자욱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지요. 모세가 연기가 불로 자욱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죠. 눈 보였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1번 정답.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쓰여진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쓰여진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에게 신실하여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를 신실하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나요? 예,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